그러니까 양준혁 씨처럼 그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 중인 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6 나이에 홀로 아픈 아이를 키우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아름 씨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26살 서준이 엄마 윤아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애기 엄마예요. 죄송합니다. 아닌데 지금 잘못 살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 서준이 정말 키우고 싶어. 제가 아직 어리긴 어린데 근데 서준이 진짜 키우고 싶다. 여느 아이 엄마들처럼 아름 씨의 하루도 아들 서준이에 맞춰 흘러갑니다. 암흑같은 삶 속에서 유일하게 반짝 빛나고 있는 서준이라는 보석. 우와, 서준이 좋아하는 김이다. 그치? 아. 26 아름 씨의 삶을 지탱해주는 건 작은 서준이뿐입니다. 맛있으면 박수. 저는 원래 배우자가 있었는데 성격 차이랑 나이랑 그리고 돈 문제랑 이런 것들 때문에 이혼하게 됐고요. 철없던 어린 시절 만난 아이 아빠는 생계가 어려워지자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차갑게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둘만 남겨진 아름 씨와 서준이. 아파. 홀로 생계와 육아까지 26 젊은 나이에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또 쉬었네 준아. 엄마 저 쉬어지 말고 화장실 가서 쉬어랬잖아 준아. 서준이가 소변을 아무데나 볼 수밖에 없어 걱정인 아름 씨. 서준이가 요도 하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저귀를 벗기고 그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러고요. 그 소변이 잘 누는지 소변이 새진 않는지. 아저씨가 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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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봐봐. 원래는 이 부분에 소변줄기가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여기 요 끝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변 부분을 앞으로 나와주게 만들어주는 게 요도 수술이라더라고요. 서준이는 요도 하혈이라는 선천적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2년 전 수술을 받았지만 통증이 심하고 언제든 재발할 수 있어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냐면 나중에 합병증이라고 아기를 못 낳고 오줌이 새거나 소변을 못 누게 되면은 거기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수술 부위다 보니까는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병원비 지출이 많아지면서 빚은 점점 늘어났는데요. 제가 채무가 3천만 원이란 거. 쌓여가는 빚 앞에서 생계는 더 막막해졌습니다. 한숨만 나오죠. 이토록 암담한 현실을 꿋꿋이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서준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시설 이런 데 들어간 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 서준이만큼은 그런
한번 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버림받는 생각이 안 되게 해줘야 되는데 서준이는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그게 큰 것 같아서 맞아 서준이가 있는 한 아름 씨의 내일은 희망을 향하고 있습니다 올해 4살이 된 서준이 그저 4살 아이의 호기심과 고집으로 보기엔 서준이의 행동이 조금 남다릅니다.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아닌데. 나가 있지 마. 또래 아이들과 달리 아직 말을 트지 못한 서준이. 할 수 있는 의사표현은 떼쓰고 소리 지르는 것이 전부입니다. 친구 같은데? 몇 개월이야? 29개월이요. 어, 진짜요? 나 되게 산다. 자기 기분, 네. 원하는 거. 어, 진짜요? 얘는 36개월인데 아직까지 말 못해요. 와, 36개월이에요. 예뻐. 이럴 때마다 아름 씨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이인 거 같은데 다른 아이는 저렇게 말을 잘하고 있는데 저 소리만 지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 걱정은 진짜 두 배 세 배 되는 거죠. 다행히 최근 읍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언어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준이의 상태가 어떤지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서준이가 다른 또래에 비해 가지고 말도 먼저 느리고 행동도 좀 거칠고 해서 왔어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서준이. 선생님, 컵 주세요, 컵. 컵. 신발 어딨죠? 신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고 네. 결과도 이제 많이 궁금하실 거니까 지금 서준이가 이제 31개월인데 네. 수용 언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15개월 정도 수준이다라고 나왔어요. 31개월인데 15개월 정도 수준이라고. 절반 수준이네요. 염려가 되는 건 뭐냐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갭 차이가 커져요. 이 속도대로 간다면 언어 지면 외에 다른 장애를 진단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일단 많이 서준이가 부족한 게 이렇게 일단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가르쳐야죠, 일단. 아이가 아플수록 엄마는 더 강해져야 하지만 오늘도 서준이의 작은 손에 의지해 캄캄한 현실을 더듬더듬 걸어나가 봅니다. 아침 일찍부터 아름 씨가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아빠, 나 또 눈이 잠다. 잠깐만. 아, 힘들어. 밥은 안 챙겨 먹지 아직. 서준이가 곤히 잠들어 있는 틈에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보는 아름 씨. 몸이 아파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아버지를 간호하고 집안일을 해주는 것도 아름 씨의 하루 일과 중 하나. 힘든 아름 씨를 돕기 위해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던 아버지는 현재 악화된 당뇨와 합병증으로 온몸을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뭐... 서준이 엄마가 정말 기댈 데가 없네요.
당뇨 합병증까지. 아이고, 예. 아버님까지. 일상생활이 아예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위험한 상태시죠, 아버지 지금 그 상태는. 선발이 굳어요. 자꾸 뻔하게 선발이 이러면 선발이 피지해야 되는데 안 피지. 아무리 피를 놔도 안 피지. 자꾸 피가 순환이 안 되나 있겠네. 다리도 그렇고. 피부가 괴사돼 한 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또다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방 한번 닦고 가자. 홀로 서준이를 키우느라 안 그래도 힘든 아름 씨에게 무거운 짐만 지어준 것 같아 아버지는 딸의 눈을 제대로 바라볼 수조차 없습니다. 젊은 애가 또 혼자 되다가 애 키우는 게 마음이 영 안 좋지. 어떻게 내가 생활이 물질적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은데 도움도 안 되고 내가 몸이 아프니까 첫째는 마음이 안 됐지. 애기도 있고 먹고 살다 뭐 하기 바쁘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더 못 챙겨주는 게 미안한 거죠. 가장인 아름 씨는 아픔을 속으로 삼키며 생계를 위해 그리고 서준이를 위해 일자리도 계속 알아봅니다. 혹시 학생이세요? 아니요. 네. 애기 엄마예요. 죄송합니다. 안 돼요. 잘못 살았어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사장님 계세요? 일자리를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거의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다고 애를 얻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분명히 안 돼,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데는 거의 네. 없죠, 사실은. 차갑고 야속한 세상에서 서준이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어줬습니다. 제가 힘나는 이유가 서준이니까요. 웃게 만드니까, 서준이가. 제가 돈을 벌어야 일단 서준이한테도 좋으니까. 다른 데도 한 번 더 찾아보려고요. 보자, 슝, 슝, 슝. 연거푸 터지는 불행 속에서도 서준이라는 희망이 아름 씨의 앞길을 밝혀줍니다. 그치. 놀이터 다녀오자. 시련의 문턱을 하나하나 넘다 보면 언젠가 아름 씨에게도 찬란한 미래가 펼쳐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돈 들어갈 것도 많고 그래서 일자리를 계속 구해야 되고 앞으로 잘 서준이랑 살아봐야죠. 서준이한테는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서준이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름 씨와 서준이가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진짜 뭐 이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찢어지기 마련인데. 저는 뭐 이 금전적인 부분도 참 너무 힘들지만은 이 모든 상황이 혼자 다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게 참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이럴 때 이제 도와주는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말이죠. 아버지와 동생까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서준이를 끝까지 또 책임지려 하는 어떤 그런 엄마의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아름 씨가 이제 나이 26입니다. 네, 맞아요. 혼자 아픈 동생, 아버지, 아픈 아이 돌보면서
이게 생계를 책임지기 너무 버거울 것 같아요. 또 영상 보고 하니까 우리 서준이가 조금 네. 좀 자라나면은 네. 우리 멘토리 야구단에 네. 예. 2, 3년 후에는 우리 멘토리 야구단에 제가 네. 같이 야구도 훈련시키고 네, 조금 네. 더 건강하게 예, 그렇게 한번 예, 네, 해보도록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의 공식 질문입니다. 양준혁 씨에게 나눔이란? 나눔은 일상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진짜 마음을 나눠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정말 뭐 내가 밥 한 숟가락 먹던 거 조금 이렇게 나눠주고 이것도 사실은 나눔일 수가 있거든요. 작은 거니까 부담 가지 말고 함께 조금만 뒤돌아보면 이미 많으니까 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뭐 큰 것보다는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뭐 전화 한 통화라든지 뭐 이런 것도 조금 나눠주는 게 그래도 좀 밝은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부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따뜻한 얘기를 이렇게 양준혁 씨랑 나눌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의미 깊은 시간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